자, 그 쿨트라입니다. 쿨트라를 투수를 제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땀봉을 입고 나왔어요. 이게 화면에 지금 잡힐지 모르겠는데 지금 땀이 소매 여기도 그러고 이게 햇빛이 지금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놓고 보면 잘 보나? 땀이 젖었어요. 이렇게 팔은 지금 다 살이 다 젖어 있습니다. 여기가 지금 여기도 땀이 만지다 이렇게 젖어서 지금 젖어 있고 어깨 쪽도 지금 땀으로 다 젖어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쪽에 가면 어떨까요? 오단 쪽도 지금 뭐 살살 땀으로 표면에 땀이 이렇게 아까 가슴 쪽 보여드린 부분들 땀 다 젖어 있어요. 네, 젖어 있고. 근데 지금 놀라운 거는 요 안쪽 지금 이렇게 만져보면요, 이 안쪽에 지금 살이 있는 쪽이 땀으로 다 젖어 있어요. 젖어 있는데 옷은 안 젖었어요. 옷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젖어 있어요. 여기가 어느 부분이냐, 아까 이 부분이죠. 가슴 쪽 닿았던 부분. 근데 이 바깥쪽 옷에 지금 이렇게 땀이 확산되는 이 소재 자체가 이제 제가 그 트레이닝저지랑 비교를 해드렸듯이 그 트레이닝저지가 땀이 이렇게 젖으면서 확산이 되잖아요. 등판도 지금 다 젖었거든요. 이게 등판 전체가 이렇게 다 젖었는데 땀에. 그래서 오늘 이 밝은색을 제가 갖고 땀을 젖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소매도 다 젖어 있는데 여기는 뭐 그 쿨타 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덜하지만 지금 이 상태로는 뒷면을 제가 지금 볼 수가 없어서 본데 앞면만 보면 젖어 있질 않아요. 그 지금 그냥 이게 앞에 이게 뭐 그 팔은 어차피 안 입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여기가 지금 등판 쪽하고 이 등판이 지금 이런 식으로 젖어 있고 하단 얘기는 뭐냐면 여기 딱 여기 땀이 몸에 지금 땀이 맺혀 있고 여기가 그 다음에 표면에도 맺혀 있어요. 안쪽에 표면에 분명히 맺혀 있는데 땀이 이 옷에 다 젖었다는 얘기는 다 통과를 해서 이것들이 다 통과를 해서 이쪽으로 땀이 통과가 돼서 이쪽으로 그 저 전달이 돼서 젖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. 그거 보면 이 쿨트라 쿨다디 제품들이 얼마나 투습성이 높은가 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. 물론 제가 토요일날 그 저 운동을 하면서 여기서 테스트를 해봤을 때도 분명히 그거를 느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테스트를 해보는 건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것들이 맞아요. 여기 지금 표면상으로는 제가 손으로 만졌을 때는 안 젖었거든요. 이걸 나중에 입어보면 벗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긴 할 텐데 얼마나 투습성이 높은가 하는 거. 바지는 아예 지금 뭐 땀 1도 없습니다. 물론 뭐 한 30분 운동한 정도로 어느 정도 적겠나 그러는데 이 뒤쪽에 보통 밴드 있는 쪽이 적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긴 하고 땀이 흘러내려서. 근데 지금 쇼트도 전혀 안 젖었고 안 젖었어요. 다만 안쪽에 땀이 매셔 있긴 해요. 근데 이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투습이 돼서 빠져나가겠죠. 모슈 휘잉 하기 때문에. 여기 사이드 메시나 이 소매 쪽은 어쩔 수 없어요. 이거는 지금 쿨다스 사용을 하진 않았고 했기 때문에 일반 밑에까지는 전부 다 일반 메시처럼 되어 있지만 바디 패널하고 이쪽은 지금 완벽하게 쿨다스 소재들이 기능을 하고 있다, 작동을 한다 하는 느낌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어요. 러닝을 하면서 이 땀이 어떻게 되는지 드리블도 조금 더 하면서 운동을 해보면서 한번 조금 더 실감을 체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 쿨트라는 7번째 것까지 끈을 묶은 상태고 상의를 벗은 상태야. 그 윈드브레이크를 벗었다는 거는 임의로 땀이 나도록 하는 거 테스트 때문에 해본 거니까. 만약에 벗은 상태 같으면 저게 없는 상태였으면 만약에 같은 운동량에서 이게
땀이 나거나 젖진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입니다. 땀이 되게 빠르게 말라요. 옷을 벗자마자 앞쪽 땀은 지금 거의 바로바로 배출이 돼서 그런지 빠르게 마르고 있어요. 예, 옷이 굉장히 빠르게 말랐어요. 마르고 있어요. 예, 좀 놀라워요. 하여간 이런 거는. 이 정도, 지금 뭐 이 정도 가격이면 우리나라 나이키나 이런 데서 나오는 뭐 티로나 그 나이키의 뭐 스트라이크 제품 이런 것들이 59,000원, 60,000원 그 정도 선이죠. 그러니까 그 정도 가격에 대비하면 이게 훨씬 더 낫고, 제가 우려했던 거는 우분천이어서 몸에 달라붙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. 이 상의를 하나 더 사서 입어야 될 것 같습니다. 굉장히 만족스러워요.
경찰로 지금 계속 난타를 하고 있는데. 많이 적응이 되게. 여기 운동장이 그래서 와요. 네트도 쳐져 있고, 망도 쳐져 있고, 그래서. 적당한 거리에서 킥 연습 같은 것도 가능하고, 슈팅 연습도 가능하고. 혼자 얼마든지 연습할 수 있는. 이거 동네 주민들이 있으면 못하라 그래가지고 시끄럽다고 네트로 질친 소리 때문에. 그런 게 없으니까 마음대로 하세요. 내가 지금 세상에 7만원짜리 축가 리뷰를 하고 킹 연습하고 테스트 할 줄도 몰랐네. 킹에서 봐. 아직 너무 허리 때문에 너무 오래돼가지고 지금. 되게 편해. 진짜 편해. 비싼 주가 사지 마세요. 아마추어 여러분들. 비싼 주가 사지 마시고, 이거면 충분해. 쿨트라만 해도. 지금 끈 7개까지 끼우고, 끈이 짧아서 일반 매듭으로 한 상태로 지금, 좀, 나름 이제 길게 공 몇 개를 잡았는데, 아무런 제품에 뭐, 킹립 손실 이런 거 없어. 잘 돼. 다 잘 돼. 그리고 편해. 우선은 뭐 10만원 이상 주고 살 필요가 없어. 축구가 이 영상 보신 아마추어 분들 중에 본이 좀 시리스하다 그냥 생활체육 한다 그냥 이거 사면 돼요. 개편해. 완전 편해. 완전. 발이 완벽하게 피시된 상태인데 진짜 편해요. 이 롱킥을 가끔씩 해야 되는 게 그 축구 사고 나면 신발 앞쪽 발끝으로
몰려 들어가게 발이. 발이 앞쪽으로 딱 몰려 들어가서 깊게 들어가도록 해서 신발 앞쪽 끝이 닿게. 250에서 뒤꿈치 물집 없고. 뒤꿈치 물집이 뭐 어떻다, 뭐 발이 저리다 이런 거 아예 없어요. 그런 거 아예 없고 완전히 편하고. 그라운드 그립, 컨택 그립, 또 이 마스레타 이거는 이미 알려져 있는 거니까 안정성은 충분하고. 킥, 뭐 패스, 뭐 이런 거, 드리블, 리프팅 뭐 다 컨트롤 다 좋아. 이거는 가성비 문제가 아니에요. 그냥 절대 절대 모든 컨트롤에 있어서 기본의 아스레타 A05가 느끼는 거 다 느낄 수 있어요. 아무 문제 없어. 아무 문제 없어. 어떻게 차도 앉아서 옷이 땀이 안 흘러들어요. 스며들지도 않고 안 흘러들어. 뭐 진짜 잘 만들었다. 처음에 아까 뭐 여러분 얘기했듯이 우분이라는 것 때문에 이게 우분천이어서 달라붙는 걸 우려 했는데 달라붙는 게 아니라 땀이 젖어서 달라붙질 않아. 이 상태로 30도 이상에서는 모르겠지만 20도 30도 내에서는 제가 봤을 때 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나이키 뭐 드라이핏 어드밴스, 아디다스 뭐 티로 프로, 콘디버 프로, 그거 있으신 분들은 그것도 쓰시고 이거 하나 사서 입어보시라. 네, 끝내줘요. 뭐 말이 필요 없어요. 다 말랐어 이미. 아마 여기 지금 밖에 이거 다음에 젖은 것처럼 보이시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못 보이기 때문에 옷 벗고 나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. 옷의 안쪽 면입니다. 이거는 전면이고요. 요거는 지금 후면이에요. 이게 어떤 빛에서 더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후면 상단부에 요렇게 땀이 미세하게 젖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. 여기도 앞에도 미세하게 땀이 맺혀 있는 부분들.
옷 전체 건조성은 뽀송뽀송해요. 여기를 제외하면 뽀송뽀송. 자, 방금까지 운동을 한 거지만 이 정도 운동을 하게 되면 일반 트레이닝저지들은 다 젖어요. 근데 여기는 아까 안쪽에서 저 땀이 살짝 맺힌 부분 뒷면에는 아예 잘 육안으로 잘 표시가 안 될 정도로 그만큼 바깥쪽에서부터 섬유의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트랜스폼 하는 트랜스퍼가 상당히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는 소재예요. 왜냐면 지금 이 상태로 그냥 말라 있거든. 이 메시만 제외하면 진짜 잘 만든다. 사실은 뭐 이게 아슬레타가 잘 만든 게 아니라 좋은 섬유를 선택을 하는 거죠. 이런 경우들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윈드웨이크는 다 젖었어요. 안에 땀이 나 젖어서 땀이 다 맺혀있는 상태고 아슬레타는 뽀송뽀송한 상태예요. 네, 옷 진짜 끝내주기 잘 만들었어요.